전혀 엉뚱한 나의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내 모습을 다 보이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사기칠 수 있고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있고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적당히 이 얼굴에 마스크라는 가면을 쓸 필요는 있어요. 적당히 쓸 필요 있는데 계속 마스크를 씌워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얼굴이 사라져 버려요. 영화 마스크처럼 나는 돌변해 버려요. 내 본래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엉뚱한 내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모습도 아니고 저 모습도 아니고 나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잖아요. 백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이 백인에 대한 어떤 열등감과 자신도 백인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이 충동, 이 마음들을 자꾸 성형수술을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백인보다 더 하얀 백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사실은 흑인이에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그 본질은 흑인인데 계속 자신을 가면을 씌우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 어느 순간 나를 흑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얼굴이 하얗니까. 그렇다고 나를 백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 흑인이었으니까. 아, 이거는 제가 이 마이클 잭슨이 실제 어떤 뭐 백인이 되려고 했냐 안 했냐 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내 본질은 이러는데 우리는 억지로 참고 참고 참으니까 이상한 내 모습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가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정체돼 버리는, 그게 어떤 우울함이라는 가면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어떤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이 가면이 다 벗고 본래 내 모습이 보여도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하니까 주변 사람도 나를 편하게 바라보고 나는 오히려 훨씬 사회와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나를 가면을 쓰게 해서 상대방이 나를 못 보게 막는 것 같다.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를 숨기려고 해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오히려 과감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름답다. 저도 제 어떤 어릴 적의 아픔이나 상처, 한때는 나는 우리 아버지와 맨날 술 먹고 막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이걸 어느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부끄럽고 나를 완전히 그 뭐 이상한 놈으로 보지 않을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오히려 그게 편하대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건 안 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볼 이유도 없고 그냥 그걸 일부러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필요하다 보면 그게 말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진심으로 내 속내를 누군가에게 말하면 오히려 그게 감동이 돼요. 근데 그걸 숨기고 마치 나는 대단한 사람이냐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멀어지게 된다. 가장 순수한 상태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얼굴을, 여러분을 가리게 하는 이 환상 같은 감에 있으면 한 번엔 다 못 띄잖아요. 하나씩 벗겨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보일 거예요. 아, 나는 본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 나 생각보다 정말 밝은 사람이었네. 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네. 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 아니었네.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신의 우울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우울감을 극복하려 하면 할수록 우울감을 커진다. 이것이 가장 우리 어려운 어떤 못된 이제 마음의 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져서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험 공부 나 꼭 1등 해야 돼. 막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자. 1등 못하면 어쩌지? 나는 오로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면 어쩌지? 막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기를 쓰고 집착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멀어진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은 내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어진다. 돈이 나를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네,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도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우울감을 극복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 젖어들었다라는 걸 자칫하면 인정하는 꼴이 된다. 물론 이제 뭐 이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는 한두 번 그렇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저도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지만 모든 일상사가 마치 난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이미 심각한 우울증 환자라고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예를 같이 볼게요. 나는 지금 우울하지만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지금의 우울함은 영원하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말자. 나는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 너무나도 잘해왔다. 누구야? 너는 잘할 거야. 세상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테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 이제 멋지게 일어서보자. 나는 나를 위해 살 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어떤 비슷한 설명들을 계속 하게 돼요. 저 역시도 한 20여 년간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걸 극복하려고 무진장애를 썼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최면을 하면서도 많이 연구하고 이해했지만 이게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자기 최면을 걸면 사라지는 것을 난 너무너무 어렵게 찾아왔다. 어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랐고 했지만 저와 같이 했던 이런 방법들을 자꾸자꾸 연습하게 되고 다다음 챕터가 넘어가서 자기 최면을 이제 어떻게 연습해서 자기 최면에서 어떻게 나를 경험할 것인지 그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선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어떻게 최면을 걸어야 될 것이고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 어떤 우울한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있잖아요. 그를 그냥 한번 듣고 흘려가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정말 해야 되겠다라면 지금 이 순간 실천을 옮기시고 경험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해야 돼요.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맨날 해도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입으로 떠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당장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 강의가 뭐 대단하고 제가 뭐 뛰어난 사람이라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요. 정말 좋아진다라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된 거니까 우리 힘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자꾸자꾸 내 에너지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면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긍정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차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